네네. 만약에 내 아이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아하. 부모님들이 예측해서 맞추는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중 있죠? 네. 네. 여문율 씨가 지금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저 네. 평상시에 아이 딱 보면 언니의 마음을 딱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자 지식이지만 제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은율군. 아빠가 은율군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잖아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으면요. 야, 안 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밥 먹고 싶으면요. 야, 먹지 마! 그래서 아빠는요, 제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아, 그래요? 딱 짜서 얘기를 하네요. 네.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 자, 이제 그러나? 헤드폰을 씌웁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아, 은율이는, 아,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책장에서 아빠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 은율이, 그럼 어떻게 할까? 1번,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 한다. 아하. 2번,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고자질한다. 아하. 3번, 그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그럴 수 있죠. 4번, 다른 장소에 비상금을 숨겨 아빠를 골탕 먹인다. 그것도. 5번, 엄마에게 이른다고 협박하여 장난감을 요구한다. 야, 이거 당연하네. 이거 아이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3번입니다. 슬쩍 빼서 빼돌립니다. 아, 본인 같은 데로. 박준규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협박하죠. 아. 네, 이거 여기 폭로 안 할 테니까 날 뭘 해주세요. 아까 조용군. 저도 5번 할 것 같은데. 네? 5번 할 건데. 뭐요? 오, 협박해? 협박을 합니다. 엄마한테 협박을 해서 뭔가 욕을 해요? 네, 좀. 이야. 얻을 게 있어요. 미원이 형. 아빠 용돈을 발견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1번이 뭐 1번. 와.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 한다. 이야. 엄마한테 얘기해줘야지. 뭐야? 아, 2번. 2번 뭐?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한다. 엄마는 딱 그럴 것 같아. 딱 그래요, 여기서. 읽었어요. 1번. 아빠를 위해 끝까지 모른 척 한다. 이야. 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빠가요, 힘들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엄마가 당장 없애버려가지고 뭘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1번이었을 거예요. 조금 1번? 더 어렸을 때는 네. 그냥 제가 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네네. 이거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지금은 제가 조금 컸다고 네. 저한테 이제 딜을 해요. 아. 그래서 몇 번? 그럼 5번? 5번. 5번. 엄마에게 이른다고 협박을 하면서 장난감이나 기타 등등을 요구한다. 저한테 거래를 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딜을 잘해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은율군이 3번을 택하게 되면 그건 슬쩍이죠. 슬쩍 주머니 넣는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러진 않으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설마, 그건 아닙니다. 자, 가볼까요? 은율군.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책장에서 아빠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3번을 택하게 되면. 그건 슬쩍이죠. 슬쩍 주머니 넣는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러진 않으래. 그러진 않을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설마, 그건 아니야. 나는! 그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 그중 지폐 한 장을 빼서 슬쩍 주머니. 야! 편집으로 갑니다. 편집으로. 야! 이유를 편집으로 해! 이유를 들어봅시다, 이유. 왜? 아니, 쟤가 왜 저래? 은유가 왜요? 왜냐면요. 네. 아빠가 술 취했을 때 엄마가 돈을 슬쩍 뺏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아빠 돈을 뺏어가도 아빠는 물릴 것 같아요. 야! 잠깐만. 너는 그렇다고 치고 엄마도 아빠 돈 빼갔어? 아, 충격인데. 은유라, 너 아빠 돈을 그렇게 몰래 한 장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뭐야, 장난감. 장난감. 그런 게 많지. 그러면은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몰래 슬쩍 해서 장난감. 아이, 아빠는 싼 것만 사주잖아. 그리고 싸구려.
아니, 근데 아, 어릴 때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좀 빼냈고. 저는 사실 경험 많아요. 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은 이게 노하우가 있는데 만약에 만 원짜리가 많은 날은 꼭 만 원 중에 빼야 되고 5만 원권이 많은 날은 5만 원에서 빼야 돼. 30번이야 30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네요. 아, 이거 집에서도 조심해야겠군요. 자, 다음 도전팀 누굽니까? 신영일 씨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